처음 왔는데 어제 이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야경을 잠깐 봤어요. 야경이 진짜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정말 싱가포르이 왜 어두워질수록 되게 더 빛이 나는 나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처음인 만큼 좀 과연 이번 팬 파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너무나 밝으시고 너무나 다들 잘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팬 파티까지 또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좋은 추억만 안고 돌아가고 싶습니다. 바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크랩 요리를 좀 페퍼 크랩이라든가 뭐지 예 칠리 크랩이라든가 되게 유명하다고 오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왔는데 너무 다 같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평소에 하는 뭐 같이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놀러 여행을 같이 간다든가 뭐 그렇게 좀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방과 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술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왁자지껄하면서 술 한 잔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.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팬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꼽자면 저희들이 스테이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희 팬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색 팬 라이트를 항상 들고 다니신데 저희를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준다던가 또 그 뭐 수백 명, 수천 명 분들이 갑자기 저희 동방신기 이름을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던가 또 각자의 이름을 또 이렇게 팬 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던가 다 뭉쳐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네. 좀 신나게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음식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. 또 특히 뭐 매운 음식 그리고 재밌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뭐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이제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이라서 눈이 내려와요. 그래서 스노보드 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만큼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는 볼링 가볍게 볼링 치는 게 취미예요. 네. 음방 활동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뭐 연기든 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열심히 도전을 할 것 같은데 하나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물론 그때도 아마 저희 바람으로는 퍼포먼스 댄스를 추고 싶어 할 텐데 아마 지금보다는 체력이 떨어져서 좀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주십니다. 아무래도 10년 뒤에는 대선배가 돼 있겠죠. 대선배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도 계속 동방신기의 음악 활동은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각자 이제 개개인의 또 각자 창민이랑 비슷한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매력을 보여주는데 또 새로운 장르에 아마 더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후배님들이랑 같이 또 좋은 음악으로 같이 뭉쳐서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도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히 하고요. 네. 되게 재밌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더 긍정적이게 밝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Hello everyone, we are 동방신기. Seen this. Seen that. Seen it all. Seen MSN.